오늘도 1분 느바 소식 고고! 멤피스에서 뛰었던 토니 앨런과 잭 랜돌프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영구 결번됩니다. 세크라멘토는 필라델피아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 벤 시몬스 트레이드에서 발을 뺐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몬스 트레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타이리스 맥시는 다음 시즌 필라델피아에서 뛰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침대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합니다. 클린트 카펠라가 애틀랜타와 2년 46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NBA 경영진들은 데미안 릴라드, 브래들리 빌, 잭 라빈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선수가 팀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미네소타 감독 크리스 핀치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드래프트 이후 2인치, 약 5cm 가량 키가 컸다고 말했는데요. 에드워즈의 공식 신장은 193cm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는 198cm가 되겠네요. 백신을 맞지 않은 뉴욕과 골스 선수들은 홈 경기장과 그 외 모든 시설들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